각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독일말 여러분, 그리고 카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전문가, 금융 전문가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엉덩이로 지져가지고 엉덩이에 물집 잡히고 터지고 난리 났는데 드디어 반등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왜요? 숙제가 끝났으니까요. 자,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제목 그대로입니다. 숙제가 끝났다. 자, 이제부터 상승이냐.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아, 죄송합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오늘 시장 마감을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을 위해 요거 듣고 나가시면 돼요. 자, 숙제를 다 했더니 더 많은 숙제가 나왔음. 그러나 오늘은 소풍의 날. 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 뭐라고? 숙제를 다 했더니 더 많은 숙제가 내려왔고, 그러나 오늘은 소풍 가는 날. 네, 이게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축약시킨 한마디는 아니구나. 네, 이렇게 한 문장도 아니구나. 두 문장으로 축약한 오늘 시장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연준은 금리를 예상대로 25bp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연준이 보여줬던 행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매파적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미국 연준의 행태를 보건데, 미국 연준은 올해 4번에서 6번 사이에 금리를 인상하는데, 아, 지금 블러드 형 하는 거 봐서는 4번은 나가리 된 것 같고, 5번에서 6번인가? 라고 했는데, 앞으로 6번 추가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과 더불어서 총 7번 금리 인상으로 명토를 빵! 박아놨죠. 그러니까 5에서 6회겠어?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던 시장한테서 한 번 더 짐을 얹어줘서 숙제가 더 많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거 숙제 어떻게 풀지? 아, 원래 다 알았는데 추가 5번 하는 것까지는 거의 다 예습 다 해놨거든. 그래서 글만 쓰면 되는 거였는데 한 번 더 줬어. 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뭐 이런 상황이 오늘의 시작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뭐부터 봐야 되나? 아, 뭐부터 보지? 나스닥. 자, 나스닥 차트를 일일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흐름입니다. 자, 어차피 오늘 FOMC 회의 될 거 알았고, 금리 올릴 거 이미 알았고, 모르는 거 아니고, 우린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상승 출발했죠? 상승 출발했는데, 왜 질질 새? 질질 셉니다. 쭉쭉, 그러고 질질 새다가 하락폭 굉장히 커져요. 음봉이 빵빵빵 터집니다. 자, 왜 이랬을까요? 시장에서는 4번에서 6번의 금리 인상 정도를 예상했는데 7번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뭐지? 아유, 숙제가 더 많아졌잖아. 라고 하면서 시장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종가에 왜 슈팅은 왜 나왔어? 빵빵빵. 소풍이라니까? 무슨 소풍? 휴전 소풍. 휴전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휴전이야? 그래? 정말이야? 고! 달려!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게 오늘 시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원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워낙 많이 빠졌고, 중국에서 미친 듯이 올랐고, 중국이 미친 듯이 올랐으니까 반영 좀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중국이 미국과 다른 국가라고 할지라도, 자본주의 껍데기를 쓴 비자본주의 국가를 할지라도, 뭐 지수가 20% 올랐으면 올라줘야지. 올라서 시작했다가, 야, 이게 웬일이야 보니까 7번이 하면서 떨어졌다가, 야, 휴전 오케이 콜 쫙 올리면서 마감됐다. 자, 이걸로 오늘 정리가 다 되는데요. 다른 것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10년물 국채금리 봐야 되겠죠? 네,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하나하나 다 보도록 하죠. 이거는 선차트로 봐야지 이해가 되죠. 자, 10년물 국채 단일 하루짜리를 봐야 되는데, 네, 하루짜리, 자, 올라옵니다. 자, 하루짜리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금리가 팍 치솟았죠. 왜? 7번 올린다니까. 아씨,
이건 채권시장 반응이 맞습니다.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뭐다?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섯 번, 오케이, 설마, 일곱 번이야, 일곱 번. 그래, 일곱 번 올려. 채권시장에서. 일곱 번 올려. 이러지만 속으로는, 에이, 그래도 여섯 번이겠지. 다섯 번이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일곱 번 딱 나오니까, 에이씨! 이러면서 금리가 쫙 올랐다가, 휴전이래! 이러면서 빠졌고요. 그러나 요건 함의가 조금 더 있습니다. 요건 함의가 있다는 걸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달러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지수. 아, 이것도 일일물로 봐야 돼요. 이거는 뭐, 중기물이고요. 일일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갔던 달러 지수가 일일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일일물로 봤을 때는, 자, 보세요. 확 떨어졌잖아, 확. 근데, 이렇게 종가만 딱 보고 나면 확 떨어졌으니까, 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금리 올릴 거 올렸으니까, 자, 이벤트는 끝났어. 나올 이벤트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빠지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 왼쪽에 산이 있잖아요. 금리를 일곱 번 올린다니까, 다른 나라 국가들에 비해서 뭐야? 달러를 들고 있으면, 달러를 보통 달러로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달러 국채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더 올라가니까, 달러 지수가 더 올랐어. 99, 100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터졌어? 휴전이 터지니까, 뭐가 강세가 됐겠어? 유로화가 강세가 됐죠. 유로화가 강세가 되는 바람에, 와장창창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엔화를 보면, 이 흐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 옵니다. 자, 엔화 상황들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1번 엔. 자, 보시죠. 금리 올라, 저거는 약세야. 위로 올라가는 게 엔은 뒤에 있잖아요. 달러 엔이니까 숫자가 올라갈수록 약세예요. 차트를 거꾸로 보셔야 돼요. 금리를 올린다니까 와장창 빠졌다가, 전쟁도 끝나고 하니까 안전, 아마 이제 다시 가격이 좀 올라야 돼? 뭐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막판에 다시 쭉 빠졌죠? 달러 대비? 그러니까 이거는, 엔화는 유로화 대비로도 약세였다는 것이죠? 그죠? 엔화는 토탈리하게 약세였고요. 5년 내 최고 약세입니다. 지금 1번은 되게 골 때리는 상황으로 처해져 가는 거죠. 이건 통화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며칠 더 보자고 얘기는 드렸어요. 하루 이틀짜리 봐서 어떻게 알겠니? 좀 더 봅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지금 1번 엔화를 보면은 안전자산으로의 역할도 못해줘요.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달러 대비 약세인 거고 그 다음에 석유를 굉장히 많이 쓰는 국가인데 전쟁이나 이런 이슈에도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유가가 올라가는 장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상한 흐름으로 엔화가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역사적인 순간인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은 볼 수 없고 그 무슨 말이냐? 스위스 프랑과 더불어서 엔화는 전쟁 위기라든가 엄청나게 큰 변동성 위기나 언제든지 강세였던 통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발전은 못하지만 안정되어 있거든. 그런데 이게 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거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전체 토탈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그냥 푸르딩딩합니다. 어제보다 더 푸르딩딩한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어땠습니까? 약간 대각선이 좀 그려지는데 지금 휴전이 되면은 은행들은 어떻게 됩니까? 은행들은 받을 돈을 받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그리고 들 때일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 최근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여러분 달러 조달금리가 굉장히 올랐었어요. 달러 조달금리가. 그러니까 은행으로서는 상당히 안 좋고 그다음에 왜 그래요? 러시아 디폴트니까 러시아로부터 그러니까 러시아 국채 디폴트만이 있는 건 아니죠. 기업들 간에 받아야 될 돈도 스위프트 거래가 정지되면서 받을 돈을 못 받으면 못 받은 회사들은 어떻게 돼? 문제가 되죠. 그게 그러면 결국 건너 어디로 넘어와요? 은행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은행들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휴전까지 있으니까 이제 그 은행주들까지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JP모건이 무려 4.4%나 오르면서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고요. 모든 이런 쪽이 그 강세를 보여줘서 옛날 그 뭐 약간 딱 정으로 잘라지는 그 대각선 위가 좋았던 게 아니고 은행까지 포함한 위쪽 라인이 좋았는데 당연히 에너지 주식도 떨어지니까 에너지는 안 좋았고요. 그리고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의약 쪽은 오히려 조금 그동안의 강세에서 조금 밀려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은 자, 요거 표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뭐가 더 많이 올랐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가 어떻게 되는지 표가 너무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퍼센테이지가요 미쳤습니다. 저희 위에 있는 건 80%고 70%고 60% 50% 40%, 30%. 그러니까 오늘 한 20% 오르면 수익률 상위에 이름도 못 올렸어. 한 25% 올라도 수익률 상위에 이름도 못 올리고요. 다 왜 그랬을까요? 네, 중국 기업들이 강력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막 20%, 아니 30%, 40% 막, 빌리빌리 같은 거 47% 오르고요. 엄청나. 핀디오도 5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쫙 올라가면서 수익률 상위가 뭐, 당신 오늘 5% 올랐어요? 아이고, 힘들었겠네. 그거밖에 안 올라서. 뭐, 이런 분위기로 바뀐 거지.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심리 지표, Fear and Greed까지 보고, 자, 시장 설명 들어가도록 하죠. Fear and Greed가 드디어 20대로 올라오면서 22까지 올라왔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쇄신되었죠. 그러나, 이게 녹색까지 가기에는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 라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오늘 이런 상황이라서 금리가 지금 7번 오른다고 하니까 이번 것까지 포함해서 왜 7번이냐? 7번 FOMC 회의가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모두 약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단기물이 더 약세가 되겠죠. 이번에도 올리고 5월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5월 1일이니까 6월 달에 또 올리고 6월 달에 올리고 또 8월 초인가? 7월 말인가? 또 올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45일에 한 번씩 있으니까. 계속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채권 금리, 단기물들은 엄청나게 금리가 튑니다. 반면에 장기물들은, 야, 7번 올려서 경기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금리가 많이 올리니까 10년물은 금리가 올랐는데, 30년물은 어떻게 됐다? 금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정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되시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오늘은 휴전이 가까워 왔어. 그러니까 오늘은 소풍이야. 라는 게 오늘 장의 흐름이었다.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FOMC 회의 결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로 돌아가고 노동시장이 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이었는데요. 이런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이번에 0.25에서 0.5%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목표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채기관채, 기관주택저당증권 MBS 보유량이 다가올 회의에서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가올 회의 언제? 5월 2일, 3일. 무슨 말? 5월부터 양적 긴축 QT를 시작하겠다. 라고 천명한 겁니다. 5월부터 QT, 네, QT, 귀여운 QT 말고 양적 긴축 QT, 네, 그거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대차대조표 축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올해 모든 회의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라이브 회의이며 필요시 금리를 더 빨리 인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회의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모든 회의가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라는 얘기죠. 물가 안정은 장기적인 확장세에 필수적이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가만히 두지는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연준이 적절한 통화 정책을 위해 민첩하게 움직일 것이다. 금리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민첩하다는 거. 금리를 올리는 뭔가 행동을 하는 거잖아. 행동을 한다는 게 민첩한 거고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고요. 경제는 매우 강하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다고 합니다. 경제는 매우 강하다. 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연준은 물가 하락을 위해 필요한 정책 도구를 갖고 있으며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다. 금리 올리겠다는 얘기죠. 연준은 물가 안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더 빠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점도표. 자, 이제 오늘 중요한 건 점도표라고 얘기했는데. 점도표 얘기하기 전에 블러드 형은 뭐라 그랬을까요? 블러드 형은 25피 올랐는데 다 25피 때 9명이 투표를 했는데 블러드 형은 뭐라고 반대. 나는 반대일세. 왜?
50BP 이랬지. 50BP 딱 이렇게 된 겁니다. 자, 25BP 나는 50BP 반댈세 이렇게 얘기하면서 점도표는 어디까지 갔느냐? 점도표는 중간 값이 1.9%까지 갔습니다. 자, 지금 0.5예요. 0.5인데 1.9까지 가려면 금리 몇 번 올려야 되는 거예요? 0.25%씩 올리면, 응? 1%가 4번, 또 0.5%면 2번, 6번 정도 더 올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6번. 근데 정확하게는 5.6회 되겠네. 그죠? 5.6회 중간 값이 이 정도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6번 금리를 올린다. 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하반기 인플레이션율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5번. 예, 이거는 맞는 거예요. 이건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더 세면 6번 중에 한 번이 50BP 올라갈 수도 있다. 예,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리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김성수 애널 요약은 우리 카페 글에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리에게 소풍을 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봐야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립국 지위가 안전보장 조치와 함께 지금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합의에 근접한 매우 구체적인 문구들도 있다. 양측 협상 대표단이 15개 항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 내용은 평화안은 우크라이나 군의 감축, 러시아군의 철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이 좀 더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불을 지피고 계십니다. 아직. 자,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 회원국 국방부 장관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히셨고요. 그 다음에 나토의 중장기 안보 강화 방안도 논의하셨습니다. 그리고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있는 나토 정상회의와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할 예정이시고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동맹국 지도자들과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 중인 억지 및 방어 노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제 경제지표 말씀드리고 원유 상황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진행대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말 PCE 인플레이션 예상치 및 GDP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PCE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4.3%. 근데 종전에 얼마였냐? 2.6%. PCE 인플레이션. PCE는 핵심 물가 지표죠. 이게 4.3% 나왔으니까 지난번보다 월등히 높아졌고요. GDP 전망치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4.0에서 2.8로 크게 낮아졌고요. GDP는 0.1% 2%가 작지 않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1.2%나 낮았으니까 큰 폭으로 낮아졌고, 그다음에 상무부 2월 소매 판매 전월보다 0.3% 증가한 6,581억 달러. 그다음 전년 동기 대비 17.6% 늘어난 거고요. 예상치 수준보다 조금 낮습니다. 전월보다 0.3% 늘어난 게. 그다음에 2월 수입 물가는 전월보다 1.4% 올랐고 전문가 예상치 1.6이었습니다. 1월 기업 재고는 전월 대비 1.1% 증가한 2,037억 달러 예상치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원유 재고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유 가격은 소풍도 나왔는데 원유 가격 당연히 떨어졌겠죠. 원유 가격이 이제 95달러, 어제 시장에서 장중에 98달러, 99달러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다시 떨어지면서 얼마야? 96달러네, 지금은 또. 96달러 됐는데요. 지금 그 국제 에너지 기구가 올해 글로벌 원유 공급 전망치를 하루에 9,950만 배럴로 이전보다 200만 배럴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200만 배럴 낮춰진 건 러시아에 공급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국은 오히려 주간 원유 재고가 늘어났습니다. 434만 배럴이 증가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WTI는 오히려 전일 그 오후 대비 안정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아무래도 오늘 종목 업종별로 보면은 기술주들 앞서 그 표를 보여드렸습니다만 기술주들 그 다음에 반도체 주식들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반도체 주식들이
얼마가 올랐느냐? 지수상으로 무려 5% 폭등했습니다. 5% 폭등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많이 떨어진 놈이 더 많이 올랐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 최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8.9%나 올랐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4.8, 램 리서치 6.1, 그 다음에 KLA 5.3, ASML은 무려 9%, AMD도 5.5%. 하여튼 좀 많이 빠진 놈이 엄청나게 올랐고, 빅테크 중에서도 많이 빠진 메타가 6%나 오르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고, 전기차에서도 오히려 테슬라보다는 리비안과 루시드 걔들이 월등히 많이 올랐습니다. 리비안 12.3%, 루시드 7.4% 올라가면서 오늘은 오히려 성장주 쪽에서 하락 낙폭이 컸던 분들이 월등히 많이 오른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FOMC 회의라서 아무래도 농축도가 더 강한 방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는 경제 방송 증시 각도기 TV가 되겠죠.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